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여기서 식사한 뒤에 장염에 걸렸다.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이 전국에 400곳이 넘습니다. 정진명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입니다. 몇 시간 지나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 말씀드렸거든요. 가게로 걸려온 전화. 영업장 폐쇄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셨네요. 은근한 협박, 위압적인 태도.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. 사장 전화번호 부르시라고요. 그리고 돈 요구. 총에 사사까지 한 일이 연락드립니다. 코로나가 기승이던 4년 전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장염맨이란 이름이 퍼졌습니다. 실제 간 적 없으면서 식당에 전화해 음식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돈을 뜯어냈습니다. 지난 2020년 5월 처음 등장해 1년 반 동안 활동했습니다. 붙잡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장염맨은 잊혀진 듯 했습니다. 그런데 다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저희가 채팅이 식사하고 갔었는데 6사람이나 품에 살살까지 한 일이 있었어요.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장염맨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번졌습니다.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.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진술 거부권 있고. 그리고 지난 12일 부산 한 모텔방에서 붙잡았습니다. 39살 무직 박모 씨. 4년 전 그 장염맨이 맞았습니다.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전국 식당 418곳이 9천만 원을 뜯겼습니다. 박대기는 아주 힘드시게 막 거기 막 음식점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. 박 씨는 매일 전국 맛집을 검색해 10여 곳에 전화했습니다. 추적을 피하려고 밤에는 전화기를 꺼뒀고 전화번호 36개를 돌렸었습니다. 증거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성질 내면서 전화를 끊고 다시는 그 업소에 전화는 안 합니다. 돌아온 장현매는 결국 구속됐습니다. JTBC 정진명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